저는 물도 그냥 마시지 않았는데요. 솔잎과 어린 탱자를 번갈아 끓여서 꼬박꼬박 하루에 한 잔씩 마셨습니다. 노력이 정말 대단하세요, 세상에. 나는 어린 탱자차를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. 그렇게 특별히 고른 이유가 있으세요? 솔잎과 어린 탱자차? 먼저 이 솔잎은 아토피로 유명한 인터넷 카페에서 제가 힌트를 찾았는데요. 이제 좋다고 하니까 매일 한 잔씩 마셨는데 속도 편안하고 무엇보다 피부 가려움증이 좀 줄어든 느낌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이 어린 탱자는 꾸준히 먹으니까 확실히 피부에 열감이 떨어지면서 가려움증도 많이 줄었어요. 그냥 멋있는 노력이구나. 아, 차 두 가지 만들어 주시는 거죠? 네네. 네. 차 끓이는 방법은 네. 정말 간단해요. 일단 먼저 물 1.5L를 먼저 넣어 주세요. 넣어 주시고 역시 똑같은 양이에요. 네, 1.5L를 어린 탱자는 여기에 14알을 넣을 거예요. 솔잎을 네. 한 주먹 정도 넣을게요. 1.5L에 네, 물 1.5L에 한 주먹 정도 잡아서 예, 거름망에 네네, 거름망에 넣어서 이렇게 5분 동안 보글보글 끓이신 후에 불을 줄이셔서 네. 약불에 10분 더 끓이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린 탱자차가 만들어지는 사이에 자, 이렇게 해서 이걸 끓여서 그냥 보통 물 마시듯이 평상시에 드시는 건가요? 차 대용으로 드셔도 되고요. 저는 공복에 먹었는데 몸이 따뜻해지고 가려움도 진정이 되고 몸에 굉장히 잘 맞았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시간이 경과돼서 색깔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두 가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아주 그 향기도 좋고요. 따끈한 온기가 아주 좋은데 이 계절에 딱 좋은 시음식을 네.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. 네. 향도 정말 너무 좋아요. 탱자 향이 좋죠. 향긋하잖아요. 네, 좋아요? 네네, 좋아요. 하루 한 잔 뭐 이렇게 드시면 색깔도 너무 예쁘고 자, 솔잎차도 솔잎차인데요. 되게 개운한 것 같은데 머리를 맑게 해준다 그러고 네. 솔잎차는 네. 맛이 좋잖아요. 그럼요. 음료도 나와요. 음료수도 있죠. 네. 솔향은 뭐 많이 익숙하시죠. 또 솔향.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. 따끈한 차 한 잔씩들 하시죠. 우리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? 어린 탱자. 탱자. 어린 탱자. 네. 어린 탱자. 한번 향도 느껴보시고. 색깔이. 약간 꽃향 같기도 하고 아니 뭔지 모르지만 입안에 뭐가 이렇게 확 피어나는 듯한 느낌? 약간 화하기도 해요. 되게 개운해지네요 마지막에 입 안을 싹 씻어내는 듯한 상쾌해지네 느낌. 진짜 상쾌해져. 탱자차를 처음 먹어본다 이게 또. 뭔가 그냥 싹 씻어주면서 네.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네. 향인데 소소하기도 하고 탱자라고 그러니까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어떤 상큼함, 시큼함 같은 그런 건 없네요. 네. 아주 편안한 네. 느낌의 차고요. 솔잎차가 궁금합니다. 네, 우리 솔잎차는 사실 또 익숙한 향이잖아요, 이게. 제가 찜질방에서 되게 많이 맡아본 향이거든요. 아, 맞아요. 쌉싸름하네요. 네. 구수하면서 따뜻한 향기. 아, 좋네요. 요거는 딱 마실 때 편백나무 벽에를 베고 그다음에 이걸 마시면 세상 편안해. 네. 온몸이 그냥 확 녹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두 가지가 확연하게 다른 느낌이어서 자, 그날그날 저희 컨디션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하나씩 선택해서 드시면 딱 좋은 것 같아요. 네.